제이나. 네, 이번 상대 사제입니다. 안두인. 이제 승리를 불러올 것입니다. 아, 사제.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쁜 영원한 마법사의 적이죠. 아, 마동마 정도는 뽑아줘야 되는데 비전장렬 하나만으로는 다친 사람 있나요? 를 잡을 수가 없어서. 게다가 후공이라서 다친 사람 있나요가 나오면은 동전 한 입에 얼음맛을 써야 돼서 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다친 사람만 안 나오면 돼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 나가는 거죠? 다음에 다친 사람 나오면은 바로 얼음아살이고 안 나오면 과학자입니다. 좋아요. 오, 힐을 해줬어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과학자를 내고요. 착한 사람이네. 네, 저도 항상 고맙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차원문 갑니다. 아, 주문 공격력. 이야. 와. 이야.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어, 고통으로 잡고요. 자, 고통 뺐죠. 자, 이제 남은 고통 한 장. 여기에서 슬쩍 불꽃꼬리 쓱 한번 내보고 상태 좀 상황 좀 딱 보고 고통이 나온 걸 봤기 때문에 나 유인님께 바칠 거야. 자, 그러면 불꽃꼬리 하나 더 내고 수습생까지 내면 이게 동전 한 입에 연포가 나가면서 되는 거거든요. 자, 비폭이 있어도 못 잡고 자, 드디어 따발총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따발총. 따발총. 요즘 따발총이란 말 쓰나요? 요즘은 뭐 머신건 뭐 혹은 뭐 그런 표현 쓰죠. 기관총. 뭐 그런 식으로 쓰지 않나요? 뭐 무슨 뭐 따발총이라는 표현을. 아, 이걸로 요거 잡는 거죠? 아니네. 파파를 써버리네. 보호막을 상대편에게 줘서 파파를 쓰고 애들 체력을 낮췄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없는 것 빼고 다 있다고. 자, 여기에서 불작 가나요? 불작 한 장 드나요? 환복인가요? 불작인가요? 불작? 그 다음에 얼음아살? 때리면 아플 텐데 끝났네. 그렇습니다. 가뿐하게 끝냈습니다. 야,
9등급이 됐네요. 네, 이번 상대는 굴단입니다. 네 영혼은 내 것이다. 후회하게 해드리죠. 자, 시작부터 에테리얼 창조술사를 들고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아 마나지룡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마나지룡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리노옹마기 때문에 찾아라 드래곤볼을 이용한 리노흑마 엘릭스 스타시커를 사용하지 않을 리가 없는 그러한 리노흑마인데요 일단은 미치광이 과학자를 내서 상대가 스타시커를 낼 때 그거를 복사하는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하는 게 뭔가. 네, 요거는 교환해버려도 되고요. 명치쳐도 되는데 저는 그냥 교환을 해버리고 싶네요. 거울상 자 거울상 이번에 나오는 거 정말 중요해요. 어차피 마차는 제 손에 있기 때문에 인프도목 대박이죠. 와 이건 대박인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연포를 땡기면 잡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고 늘리고 야 좋습니다. 상대 생전 급했죠. 늪새 일단은 벌목기를 내버리고 요거 그냥 이걸로 잡고 자 저거 많이 쓰더라. 저거 퓨진이요. 처원문 신비하나서 처원문 바로 갑니다. 자 이번에 리노 잭슨인데 자 이번에 리노가 나오고요. 30으로 다시 시작인데 어차피 리노 못 움직이고 그다음 다음에 나올 마법을 마차로 안녕 로봇! 대박이죠. 야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게 다 하나같이 되게 상대방한테 되게 짜증나는 카드만 골라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좋아요. 여기서 마나지로 나가주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마차로 상대의 주문을 미리 선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수습생까지 내서 어그로를 확 끌고 신비한 화살을 두 번을 쏩니다. 좋아요. 요거 지금 요렇게 친 다음에 요걸로 잡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걸로 잡힌 거고요. 우리 또 늘어났고 신비한 화살 하나 더 나갔고 명치까지 완벽하죠. 자 게다가 주문이 안 통합니다. 왜냐 우리 마차가 있기 때문에 안 통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끝났다는 거죠 게임 끝났어요. 자 이거 봐요. 때리고 칩니다. 아 6데미지 아깝네. 요거 하나로 조금 아까운데 좋아요. 5데미지까지밖에 안 나오네요. 요걸로 하나 하려고 그랬는데 낡은 치유로보 방어태세 급했죠?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너무 급해. 너무 급해.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거 아픈데. 그렇습니다. 이거거든요. 네, 이번 상대는 우서입니다. 정말 우서 보기 싫으네요. 정말 우서 보기 싫어요. 우서? 닉네임이 저스트 두잇이에요. 뭘 하라는 거야? 뭘 하라는 겁니까? 바로 웃어 하라는 건가요? 정말 가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이 하스스톤 세계관으로 들어가서 정말 한번 제가 직접 게임을 해보고 싶어요. 여기에 라이너 이렇게 만들어 놓고. 네, 그러면은 저는 이 그림을 찍고 나올 거거든요. 우서 멱살 잡으려고. 우서 멱살 잡으러 나올 겁니다. 네. 전에 들으셨죠? 당신이 그러고도 성기사야? 당신이 그러고도 성기사야? 당신 뭐야? 이러면서. 뭐, 은빛 십자군? 이 사과를 네 머리 위에 놔. 양심이 있냔 말이야. 하지만 그것은 헛된 바람일 뿐이죠. 아 이거 그거잖아. 병록수집이잖아. 동전한입 병록수집 진짜. 아 아니네요. 방금 동전한입으로 이게 나왔죠. 그러면 저거네요. 병록수 저 뭐야 신병 영능. 아 보스고 진짜 무릎을 맞대고 대화 한번 나누고 싶네요. 당신 뭐냐고. 당신이 그러고도 성기사야? 제가 볼 때는 저 우서 경은 제가 볼 때는 성기사의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러면 안 되죠. 이 음악 참 좋지 않아요? 와 비밀 두 개 깔았어. 세상에 이번에 대놓고 벌목기 참회. 와 진짜 너무하네. 아 마차 걸었으면 이번에 지는 검. 너무한다. 방어 태세 완료. 좋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았고 그러면은 일단은 드로우 한번 합시다. 숲생이 좋아. 일단 만화지령을 지금 보여주기는 좀 그래요. 그러면 미치광이를 내고 요렇게 합시다. 와 정말 아름답다. 아름다워. 자 이번에 로데브예요. 로데브 각이죠. 아 누더기 감사합니다 해줘야죠. 아 이거는 아닌데 상대방이 아차 싶을 거예요. 아차! 아차 싶죠. 아차 싶거든요. 여기에 우리는 만화지룡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화용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피전 장렬이 있어요. 잡아버리고 명치
자, 승기가 확 넘어오는 느낌. 승기가 확 넘어옵니다. 아, 안 되죠. 보스는 꼬 안 되거든요. 신의 은총 두 장 뽑았네요. 아, 이제 마차 걸어야죠. 이제 마차 슬슬 걸어놓고, 마차 걸어놓고 슬슬 이제 마무리. 아, 마차 걸 때도 불꽃고리를 내고, 아니네 이러면서 마차 뿅뿅. 쟤 안 잡아. 엎드려. 엎드려 하라 그래요. 명치는 아플 테니까. 다음 턴에 끝납니다. 화염고 한 방에. 화염고 쏘는 순간 이거 5데미지이기 때문에 11데미지고요. 2데미지 들어가면 13데미지, 15데미지, 최대 18데미지까지. 네, 18데미지 가능합니다. 19데미지, 19데미지. 19데미지. 게다가 마차. 여기서 평등을 쓰는 순간 마차. 이건 어떨? 박사분. 하하, 끝났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자, 근데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얘가 이 파파 때문에 맞아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때릴 수 있는 애들은 일단 미리 공격은 소모를 하고, 그 다음에 화염고. 이 순서를 헷갈리면은, 그쵸, 이렇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헷갈리면 못 때리는 거예요. 방금 순서를 제가 못 썼으면은, 미리 쳐놓지 않았다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졌겠죠. 다 이겨놓은 거를 못 잡았겠죠. 그래서 먼저 치고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네, 이번 상대는 렉사르인데, 오, 제 카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만화지룡의 비전장렬 얼음화살 장난 아닙니다. 이대로 가야죠. 네, 이대로 가야죠. 자, 지금 난리 났어요. 여기에 만화지룡 하나 더 붙으면 마동마까지 난리 납니다. 나가서 싸워라. 근데 너는 얘를 못 잡네. 이때 동전 한 입에다가 비전 장렬로 이걸 잡는 것은 좋지 않은 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일단은 상대를 딱 봅니다. 과연 있을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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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요. 근데 낸 거 아까우니까 때리겠지, 명치를.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걸려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뚜뚜뚜뚜. 이걸로 통 치면은, 이걸로 통. 아, 왜 턴 종료 안 눌러? 아 참, 아 턴 종료 좀 누릅시다. 진짜 정말 이게 턴 종료 안 누르는 게 이게 매너가 아니에요. 매너가 아닙니다. 자, 제가 2턴째에도 승부를 걸지 않았는데 이것은 독수리 뿔 장공이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 독수리 뿔이 있으니까 수습생을 일단 내요. 수습생을 일단 내고 턴 종료를 해봐. 이걸로 어차피 안 치고 비밀 걸 거거든요. 걱정 마십시오. 애교사가 왔습니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짜증이 나기 때문에. 다시 수습생. 자, 다음 턴에 마법 한번 쭉 써보자고요. 명치 좀 맞았으니까. 지금 5코기 때문에 나올 만한 카드가 그다지 좋은 카드가 없습니다. 두 장으로는 안 되죠.
정말 짜증이 나는데요. 아, 여기서 미칠 거니까 각자가 미칠 것 같은데요. 오우 살상명령. 오우 때리기 시작했는데 아깝다. 내가 지금 자 저거 폭터치인가? 아 쳐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네. 거울상 올라와. 거울상 자 일단은 무게 못쓰게 해놓고 거울상 쳤고 그러면 이번에 사바나 사자 나오고 끝이거든요. 사바나 사자. 난 이제 공주가 아니에요. 난 이제 공주가 아니에요. 이 데미지 다행히 안 들어왔네요. 자 자 다음에 락으로 끝인데요. 4 데미지. 난 이제 공주가 아니에요. 8 데미지 안 죽어요. 안 죽어. 8 데미지를 안 죽어. 끝났죠? 네, 끝났네요. 회사들을 받아라. 그렇습니다. 결국 라그가 한 건 했네요. 네, 라그로 승리했습니다.